그 빌 게이츠가 그 이상한 말을 했어. 자, 암호화폐 투자 안 해. 가치 있는 자산에만 투자한다. 그 뭐에다 투자했나? 뭐에 했어요? 그 테슬라 공매도 하셨어요. 아, 테슬라 쓰레기라고? 그 암호화폐 투자 안 하신 그 테슬라 공매도 6천억. 스케일도 크시지. 6천억 공매도. 여러분들, 머스크가 빌 게이츠한테 카톡 보냈어요. 아, 형 진짜야? 이거 숏을 쳐? 어, 진짜 형 숏 쳤어? 형은 손실 보게 될 거야. 실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빌 게이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짐 로저스 투자의 조언, 비트코인 1달러 때 안 샀던 거 후회한다고. 형 지금도 늦지 않았어. 1달러면 나도 샀다, 야. 1달러면은 저기 갓 태어난 그 이제 100일 그 아이도 응애 아빠 비트 사줘 이런 느낌 아닌가? 그렇죠. 1달러면은 이제 그 무조건 사야죠.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가산자산의 회원자였던 짐 로저스가 그 최근에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정부는 경쟁을 좋아하지 않고 독점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독점, 경쟁은 싫다.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1달러 조금 오버고 3만 달러에서는 사도 돼. 지금 가격 좋다. 아, 그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코인베이스의 공동 설립자 프레드 어샴, 비트 코인베이스 주식을 100만 주 이상 매수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지금 폭락을 했는데 얼마나 폭락했냐면 눈물. 우와, 이거 400불짜리가 40불까지 떨어졌네요. 최저점이. 네, 지금 60달러, 7만 원. 와, 네, 8만 원 하겠네요. 진짜 많이 떨어졌네.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샀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단.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코인베이스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상장하고 나서 장이 좋아지니까 불꽃같이 올랐다가 장이 나빠지니까 불꽃같이 떨어져. 야, 그럼 차라리 비트 사는 게, 등통 2등 폭락이면 비트 사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아, 그건 맞죠. 수익 벌려면 그렇긴 하죠. 아니, 그게 궁금한 게,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 보면은 거의 큰일 터먹는 거 아닌가? 주식이나 400달러에서 600달러 거의 뭐, 8분의 1 토막 나건데, 야, 이 정도면은 차라리 비트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주식보다는. 아무튼,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런 분들은 미래의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밝아서 사지 않을까. 저 같아도 이 가격에, 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그렇죠. 저는 이거 살 바에 비트 사지. 이거 비트 안 올라가면 안 가거든요. 그럼 비트 타고 올라간 다음에 얘가 그 평가가 조금 저평가 됐다 그때는 생각해 보겠지만, 네, 지금은 예살바에는 비트 사고 비트가 낫죠. 얘는 공동 설립자이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 전혀 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살 바에는 차라리 나는 비트 사겠다. 하여튼 뭐 뭔가 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성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전 세계 블록체인 벤처 투자금 좀 점점점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증권사들이 이제 가상화폐 애널리스트를 구한다고 합니다. 대학교 무슨 명문대 나오고 석사 학사가 있어야지만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어. 이거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실제 이 시장에서 진짜 밑바닥부터 할짝할짝거리면서 지금까지 기어 올라온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아, 진짜 전문가다 하는데 밑바닥 애들은, 야, 너네들은 수준 떨어지니까 그냥 저기 뭐 석사, 석학, 박사, 서울대, 연대, 고대급으로 뽑아와, 막 이런 느낌이잖아. 아, 그죠. 경영,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거나 막 이런 애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 원하는 애널리스트는 여기 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논란,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잖아. 그렇죠.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가상화폐 내부자 논란, 상장 직전에 집중 매수 사례가 속출한다. 뭐 가상자산 6일 전에 매수하고 바로 팔아 40% 이익을 챙겼다. 뭐 일일 지갑에서는 200억 쭉쭉쭉 해가지고 그 상장 정보를 미리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잡을 수가 없지 않나? 그렇죠, 못 잡죠.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장사가 있잖아요. 상장사가 있고 상장하는 재단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죠? 당연히 뭐 재단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가 있을 거고, 여기 담당자가 있을 거고, 여기도 담당자가 있을 거고, 이 담당자의 상사도 있을 거고, 이 상사의 사돈의 팔촌의 이종고충 할아버지의 고말머니 조카도 있을 거고. 아, 그렇죠. 다 사죠. 여기는 뭐 우리는 이제 그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 치면은 국내는 또 이제 군대 선임의 지인의 사돈의 팔촌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고등사촌 이주 할머니가 있을 거고. 이런 이게 퍼질 수밖에 없어 사실. 내용이 당연히 퍼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그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저희도
지금은 못 봤는데 옛날에는 그 상장 어디에 무슨 코인 상장한다 이 정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어느 코인이 어디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정보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상장 정보 받아도 펌핑이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고 예전에나 그랬고 사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왜 또 뉴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루나 얘기 간단하게 해보면 테라 본도형 한국에 미납 세금 없다. 그리고 살해 위험에도 두렵지 않다. 그 지금 행방불명 되셨거든요. 싱가포르에 계신 걸로 아는데 그 두렵지 않는데 왜 행방을 말 안 해줄까? 왜 그러냐면 내 행방이 묘연하고 한국이 지금 없으니까 살해에 대한 위협이 없는 거죠. 한국에 있었으면 이제 무서울 만한데 한국이 없으니까 아마 저런 말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살해 위협에 두렵지 않다. 그럼 나타나 당당하게 네 강화문 한번 딱 나와봐. 내가 몇 달 며칠 강화문에 나가겠다 얘기해봐. 두렵지 않다며. 두렵지 않아? 그러면 진짜로 강화문에 내가 며칠 며칠날 딱 나가서 딱 3시간만 거기에 딱 서 있겠다. 어? 너 돌맞아 뒤져 임마. 부분하게 되겠죠. 두렵지 않으면 해봐 임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도망, 세경, 루나, 소각 등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왜 한국 법인은 이제 문을 닫았냐? 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나는 지난해 12월부터 싱가포르에 있었다. 야 나는 사실 싱가포르에서 근무했어. 그렇고 인터뷰에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줬다. 나는 옛날부터 있잖아. 그 폭락 전부터 싱가포르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나는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전파했어. 그러니까 한국 법인이 필요 없는 거지. 네네. 이전에 설립했던 한국 법인 회사는 지난해 5월에 문을 닫았는데 이는 순전히 우연이다. 우연.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다고 하고 현재 테라 폼랩스의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으며 이제 테라플 한국의 지사가 없다. 우연이다. 야 이거 우연이고 나는 예전부터 여기서 일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가야지. 아 직접 찾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가니까 뭐가 있어? 없어. 이게 회사예요. 테라폼랩스 회사 멋있다. 여기 보면은 이게 2018년 당시 권대용 대표와 공유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그 화장실. 자랑스러운 화장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쟤네도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남자 화장실. 자 테라폼레스 본사가 싱가포르에서 여전히 활동 중이며 좋은 상태다 이런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인데 12월부터 들어와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다른 사무실인데 그 얘네가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사무실이 없어. 우연찮게 인테리어 공사도 하셨네. 그치. 그 여기 이제 관계자들 이게 다 그거래. 페이퍼 컴퍼니 건물이래요. 네네. 그래서 여기 관계자한테 여기 현재 법률사무소 직원들 있죠. 그 예를 들어서 공유오피스. 공유오피스에 대한 권도영 대표를 본 적 있냐?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본 적 있냐? 없는데? 와 진짜 이런 거 페이퍼 컴퍼니죠. 12월부터 싱가포르에서 나는 일하고 있다고 인터넷에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그 한국 제자를 폐업한 거고 이건 우연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싱가포르에서는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공사하다 망했습니다. 중기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좀 너무 고의성이 있지 않나 싶네요. 이걸 보고 이제 변호사는 얘기를 하죠. 그런 걸 봐서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이거 아닐까. SPC 특수목적의 법인 같은 형식으로 법무법인이 어떤 주소만 둔 채 또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걸 보입니다. 왜 설립을 해야 되냐? 우편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네, 우편 받아야 되거든. 그리고 회사가 있어야 뭔가 지금 세금 처리라든지 뭐 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장할 때 필요하죠.